Times. 이건 좀 키가 크고 좀 등치가 있으신 기타리스트가 치면 참 좋은 기타 같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장님이 미쳤어요 약간 특별편 같은 건데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생전 처음 보는 기타. 뭐 딱 보면은 파이어버드가 연상되는 예.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뭐랄까 어떤 조금 깁슨의 전통적인 느낌에다가 그 중간에 나왔던 그 희한한 애들이 막 접목되어 있고 막 그래서 헌터도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떤 감성인지 싶은 약간 그런 느낌. 이게 뭐냐면은 RD 아티스트라는 기타입니다. RD 아티스트 40주년 기념인데 지금 사장님이 40주년 기념으로 1년당 1%씩 40% 세일을 때렸어요. 아, 어쩐지 싸더라 이게. 네, 그래서 지금 40% 할인을 한 가격이 147만 6천원인데 이게 원래 권속가는 246만원 그 40주년 기념 40% 세일입니다. 자,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RD 시리즈가 뭐냐면은 이 스피어 위키피디아에 스피어? 스피어 스피어 RD-60을 하도 보다 보니까 자, 이 깁슨 RD가 이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77년도에 런칭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40주년이 2018 모델이 된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 액티브 일렉트로닉스가 달려 있는데 이게 RD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의 약자라고 하고요. 네. 이게 누구한테 어필하기 위해 만들어졌느냐, 신디사이저가 이제 그때 막 조금씩 음악판에서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기타만큼이나 그런 좀 전자 사운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결국엔 망했고요. 왜 망했냐, Unhappy Marriage of Traditional and Modern Desig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디셔널과 모던 디자인이 굉장히 불편하게 결합되어 있다. Unhappy Marriage, 행복하지 않은 결합인 거죠. 최악의 표현 아닙니까? Unhappy Marriage. 그 가끔 보면은 영어가 참 표현을 쉽게 써요. 네, 그렇죠. 네, 몇 개 안 되는 단어로 네. 차차차착 조립을 하면 참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과거와 현재 불행한 결혼. 네. 그렇죠. 이렇게 망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레스폴 아티스트 시리즈로 계속 되었고 그리고 모델이 1977년부터 82년까지 나온 최초의 RD 아티스트 모델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RD 커스텀, RD 스탠다드, 뭐 리이슈 등등등 조금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시리즈 자체는 망한 시리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역사성, 그런 역사성의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나오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기억나는 장면은 키스의 폴 스탠리가 옛날 한 70년대 네. 말쯤에 이거 들고 막 또 막 불지르고 막 또 그거군요. 안 되겠대요. 네, 네. 그 키스가 딱 들면 그 다음부터 폴 스탠리가 딱 이렇게 생긴 기타를 많이 쳤죠. 어차피 리드 기타가 아니고 네. 리듬 기타니까 네. 이렇게 좀 액티브한 기타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신기하게 생긴 거.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RD 아티스트고요. 저희도 사실 처음 해보는 기타이기 때문에 뭐 어떤 감성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배터리 베이 뒤에 있고요. 픽업이 도대체 뭔데? 픽업 GEM 깁슨 액티브 픽업인데 GEM?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뭐 만든 게 아닐까 싶은 잘 모르겠는 픽업이에요. 네, 모르겠네요. 깁슨, 그러니까 뭐 EMG도 아니고 GEM이에요. EMG가 아니고 GEM이잖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 EMG 대신 깁슨이라고 써있네요. 네, GEM이라고 써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GEM 약간 말잖아 EMGEM 이런거 EMGEM 네. 그 GEM도 다 깁슨 글씨체로. 네, 깁슨 글씨체예요. 네. 그 여기는 또 그 글씨체가 아니고요. 네. 네. 여기 또 명언이 써 있네요. 요즘 하나씩. 모르겠고. Only a Gibson is good enough. 아, 깁슨만. 네. 네. 그래놓고 Unhappy Marriage 지금 판정받았죠. 여기에다가 네. 배터리 베이 있고요. 참 희한한 기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격은 할인 가격이 147만 6천 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뭐 스쿼드 돌리기에는 할인율이 너무 높아서 그냥 지름평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Made in USA, 전장 103cm, 무게는 3.83kg, 두께는 40플러스 2mm, 12프렛 뒷둘레는 80mm입니다. 자, 바디는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요. 글로스, 니트로세룰로스, 라커 피니쉬, 맥은 마호가니의 라운디드 쉐입이고요. 헤드머신은 락킹, 그로버, 키스톤 6개 들어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6개겠지. 쓸데없는 소리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지 또. 네. 너트는 테크토이드, 너트 너비는 43.053mm고요. 네, 지판은 베이크드 그라나딜로, 그라나딜로 지판에 아크릴릭, 이거 뭐야, 트래퍼조이드, 네, 이렇게 된 거. 평행사변형? 네, 요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평행사변형 아니죠, 아니고, 사다리꼴. 사다리꼴, 네, 사다리꼴. 네, 네, 네. 평행사변형이 이거죠?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305mm 지평을 반지름에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프렛에 이것도 원래 처음 나올 때 스케일이 원래 좀 더 길었대요. 아. 기존의 것들부터 좀 길게 나왔는데 이건 그냥 24.75로 맞췄고요. 629. 네. 프렛은 22, 미디엄 프렛입니다. GEM 깁슨 액티브 픽업 두 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투 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알루미늄 튜노매틱 스타파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운드 날지 진짜 뭐 예측이 좀 안 되는데 예측, 한번 들어볼게요. 팬더 앰프고요. 아피컵이고요. 네. 아 소리가 엄청 육중하고 크긴 크네요. 네. 진해. 진하고 거대한. 오 강력하다. 오 강력한데요. 오. 합격. 네, 꽤 뭐 그냥 진하고 크다라는 네, 느낌 정도예요. 마샬. 스피어가 여기서 따왔나 봐요. 진하고 크. 알기가 쏘고야. 아, 그렇구나. 오, 막 개인이 먹으려 그래요, 막. 먹네. 아, 크다, 크다. 우와. 뭐가? 자, 팬더의 듀얼리스트. 이게 지금 듀얼리스트 볼륨을 아까 싱글 코일 기타에다 맞춰놨거든. 네. 그래갖고 볼륨이 작네요. 게인 부스터가 돼가지고. 아, 게인은 더 많이 먹고 싶네. 네. 아니 소리 이상하지 않네. 강렬하고 강렬하고 마샬 게인 네. 한번 들어볼까. 게인 8 너무 시대를 안 보여. 아니 이상하지 않은데 이상하지 네. 않은데요? 그 너무 시대를 앞선 거 또 아닌 거 같은데 70년대 후반에 이 정도 사운드면
디자인 때문인 거야. 좋은데 처음에 하도 이상하다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처음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충분히 락킹한 느낌의 좋은 느낌.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는 맞았는데 사장님이 미스한 것 같은데. 아, 사장님이 너무 많이 할인을 너무 많이 드렸다. 네. 아, 그렇습니다. 사장님 미스했는 것 같은데. 아 좋아요. 어쨌든 레드락을 넣고 락킹하게 하면 좋. 생전 처음 보지만 처음 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RD 아티스트 40주년 기념 무대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지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파이어버드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RD, R&D 연구개발의 성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자, 40% 할인이니까 독특한 감성의 기타 이번에 기회가 될 때 한 번쯤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뭐 욕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멋진 기타예요. 네. 그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좀 급진적이었다고 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급진적이었고 그 컨셉이 조금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디자인적으로 이상해서만은 아닌 게 이미 50년대에 메카티 삼형제가 다 나왔었던 네, 그런 브랜드인데 디자인 이상하다기보다 네. 깁슨이 생각했던 과거적인 디자인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있는데 그거 두 개가 되게 그 뭔가 애매하게 섞여있다고 평가를 받았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뭐 그냥 되게 뭐랄까 정통 락 사운드를 네. 뽑아내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감성의 기타 RD2018 야. 모델이었습니다. 서스틴이 긴 것도 긴 건데 꽉 차가지고 네. 그러니까 빈틈이 없어요. 그 소위 말하는 그 공갈빵 같은 네 그런 느낌 없고요. 속이 꽉 차 있는 속이 꽉 찬 느낌. 네 다음 시간에도 40% 사장님의 이 미쳤어요 막간 미쳤어요 시리즈 야 이거 원래도 싼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77을 40%를 때려버리니까 46만원 에피폰의 와일드캣 코아 모델입니다. 저거 이쁜데 네. 기타 기가 막힌데 그렇죠 와일드캣 코아 튜너매틱 네. 다음 시간에 46만 2천원짜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빨리